안녕하세요. 파파 레오입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로 계정 삭제, 두 번째로 디바이스 초기화. 이 두 가지 작업만 하면 되는데요. 계정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화를 해버리면 구글 락에 걸려서 중고로 구입한 분께서 사용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던 구글 계정을 알려주셔도 되겠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만큼 계정 정보 제공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AS센터 방문이나 구글 락 해제를 통해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마저도 쉬운 일은 아닐 듯 합니다. 초기화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사용하던 구글 계정을 먼저 삭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요, 터치를 해서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 설정 아이콘이 보이시죠? 해당 설정 아이콘을 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조금 느리시다 보면 계정 및 백업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지게 되고요. 해당 메뉴를 터치를 해 주시면 되겠죠. 계정 메뉴를 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사용하는 계정들이 다 보이게 되는데요. 자신이 사용 중인 구글 계정을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 이메일 바로 밑에 계정 삭제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고요. 해당 메뉴를 터치를 해서 계정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정 삭제를 하고 나서 다시 설정 메뉴로 이제 진입을 하시고요. 화면을 조금 더 내리시다 보면 일반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일반 메뉴를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초기화 메뉴가 보이죠? 해당 메뉴를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요.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해당 메뉴를 이제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디바이스가 한번 껐다 켜지면서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했을 때와 동일하게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를 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죠. 굉장히 간단한데 반드시 구글 계정을 먼저 삭제를 하신 후에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